안녕하세요. 사자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더욱더 기대하시고 보셔도 좋을 듯한 매물인데요. 연인산도립공원, 용추계곡과 폭포,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의 끝판왕을 소개드리겠습니다. 먼저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온통 사방이 청정숲으로 뒤덮인 피톤치드 가득한 전원주택, 하지만 주택수에는 포함 안 되는 근린생활시설, 주택으로도 또는 장사를 하셔도 되는 완벽한 위치입니다. 바로 옆 가게들은 1년에 약 3개월 장사하셔서 1년을 먹고 사신다네요. 우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궁금증이 풀리실 거고요. 직접 오셔서 둘러보신다면 더더욱 정답이 나오실 거예요. 기대하면서 영상 계속 이어가겠습니다. 편안하게 눈호강을 준비하시고 시청해주세요. 오늘 주택은 정말 나오기 힘든 매물인데요. 거기에 산림욕까지 선물 드릴 수 있어 제가 다 뿌듯하네요. 이런 매물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. 혹여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염려되시는 분들은 더더욱 관심있게 봐주세요. 제가 직접 지내보면서 몸소 체험한 터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초입부터 공기가 확연히 다른 도립공원의 그 위엄을 바로 느끼실 거니까요. 오늘의 귀한 매물입니다. 가는 길 둘러보시죠. 이곳 용추계곡은 가는 길 곳곳 계곡 줄기마다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잠시 들러 보여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부터가 연인산 도립공원입니다. 출발! 이곳은 용추구곡 중 제안곡 와룡추입니다. 잠시 둘러보시죠. 이곳에 발을 딛는 순간
스트레스가 어디로 다 날아갔나 봐요. 편안해지고 안정되어집니다. 여기도 주변 경관이 좋아 잠시 내려 둘러보겠습니다. 숨 냄새가 느껴지시나요? 머리가 맑아지네요. 맑은 계곡에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. 마음이 평화로워지네요. 잠시 냇가에서 놀던 옛 추억에 젖어봅니다. 여러분의 사자 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시 가보겠습니다. 가는 곳곳 모두 다 주변 경치가 예술입니다. 계곡 가까이 내려가 볼까요? 이 숲의 단풍이 온통 물들면 상상만으로도 정말 아름다울 것 같네요. 그 경치를 내 집에서 매일 즐길 수 있답니다. 눈 온 후의 경치, 새싹이 트는 봄. 이곳은 사계절 모두 자연과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랍니다.
너무 이쁘고 만족스럽고요. 산책길 산림 욕할 수 있는 공간의 체어도 비치되어 있답니다. 마을버스도 집 앞을 지나고요. 가평역까지 운행된답니다. 여기도 잠시 둘러보고 갈게요. 여기 포인트가 정말 좋은데요. 깊은 곳은 수심이 3m는 되는 것 같아요. 다이빙도 가능할 것 같네요. 내년 여름이 기대됩니다. 이제 오늘의 매물로 이동하겠습니다. 주변 둘러보시죠. 바로 이곳입니다. 집 앞 열 걸음만 가면 바로 계곡이고 산과 나무로 뒤덮인 전원주택. 새로 집수리를 해서 깨끗하고 새소리 물소리와 함께 건강하게 자연을 느끼며 사실 수 있는 곳입니다. 건강치유되는 곳 확신합니다. 우사 같은 거 전혀 없고요.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청정지역 되겠습니다. 관리 정말 잘 되어 있답니다. 야외는 봄이 돼야 정원 정비가 가능하다 하시네요. 나무와 꽃을 봄에 심어야 한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. 구입하셔서 원하시는 정원까지 꾸미신다면 더더욱 빛나는 건강 맞춤집이 될 것입니다. 꼭 오셔서 도립공원 전체 둘러보시고 이 집의 진가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.
세부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. 용도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입니다. 난방은 기름보일러이고 수도는 지하수입니다. 내부구조는 방 3개, 화장실 1개, 창고 1개입니다. 주차는 3대 이상 가능합니다. 입주 가능일은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토지 130평, 건물 약 16평으로 주택위에 바로 시유지가 있습니다. 시유지 120평에 대지 130평까지 총 250평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곳의 매매가는 5억입니다. 내부 살펴보겠습니다. 벽지 바닥 싱크대 화장실 모두 새로 하셔서 깔끔하거는 흠잡을 데가 없네요. 드론으로 촬영한 연인산 도립공원 주택 주변 모습 감상해 보세요.
곳곳 다 보여드릴 수 없어 안타깝네요. 그만큼 흠잡을 곳 하나 없는 훌륭하고 좋은 매물입니다. 주위 다른 주택 다 보시고 나서 이곳에 오시길 추천드립니다. 마지막에 연락주세요.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